정리를 드리자면 네. 팬들에서 안 좋게 보는 입장은 세 가지 정도예요. 감독으로서 보인 최근의 모습이 무책임했고 집에 가고 미국에서 네. 살면서 원격 지휘하고 뭐 이런 뭐 거. 재택근무 논란이 있었죠. 네. 이후 그다음에 현장을 떠나 있었던 공백이 좀 길다. 또 일부 선수들의 폭로에서 드러났듯이 전술 운영 능력에서 좀 부족하다. 네.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더해지는 게 4년 전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하고는 달리 그 선임 기준과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왜 클린스만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에게 왜 최상의 카드인지를 설득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. 일단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되냐라고 본다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잖아요. 그럼 우리의 축구를 일단은 먼저 들여다봐야죠. 우리가 뭘 잘했고 뭐가 부족했을까. 더 나아가려면 앞으로 4년간은 한국 축구는 어떻게 돼야 되나 라는 관점에서 그럼 이런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들어갔어야 되죠.